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로 연쇄 감염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본인의 동선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방역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려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확진자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바이러스 확산.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져야 합니다. 다 어려워요. 저 신당 상인들 지금 죽어요. 죽어요. 하는 거. 문 닫은 게 처음이에요. 그럼 뭐 IMF 때도 다 열고 다 있었는데. 새까맣게 저 멀리 가서 하겠어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자고. 살 질이 없어. 어쩔 때냐 울고 싶어 진짜. 바이러스 전파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야.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길을 막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고 향후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대한 방역 비용 등을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비장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코로나19 구상권 소송에 나선 것입니다. 코로나19 구상권. 1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구상권과 손해배상 소송이 8건. 청구액도 1억 원대에서 시작해 많게는 1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소송이라 논란도 뜨겁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 예방과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만 아니라면 문제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 박 씨. 평소처럼 카페와 주점에 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102번 확진자입니다. 클럽을 다녀온 과외 선생한테 학생이 2차 감염됐는데 인천 강사발 6차 감염 의심 사례도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던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다닌 동선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도 워크숄을 이제 시행을 했고 하루 정도 상당히 되죠. 천여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천여 명 이상. 예.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박 씨가 동선을 숨긴 학원과 카페, 주점 등에서 방역망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 씨가 근무하던 학원입니다. 문 닫은 것 같은데? 아이고. 5월 14일, 이 학원에서만 학생들과 동료 강사 등 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내가 부모라도 안 보내고 싶겠죠. 조금만 해봤더니 뭐 애들도 다 줄어들고 그래갖고. 아, 많이 힘들어 하시던가요? 당연히 힘들죠. 여기 학원생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 뭐 다 애들도 다 줄어들고. 학원이 지금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도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 네. 대난 얘기를 또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안 할게요. 피해를 본 것은 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7차 연쇄 감염이 일어나 6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 주변과 박 씨의 동선을 따라 수많은 업소가 폐쇄됐고 지역사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였습니다. 감염증 예방에 관한 법률이 그거 하나죠. 네. 그 동선은 숨긴 거. 조사 진행하시면서 이분 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다른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다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감염병 예방법의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서 2년 이상 징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벌칙이 2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해달라고 한 게 2년이에요. 확산된 게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2년형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당연히 져야 되고 저는 실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난 8일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클럽 확진자 집단 발생과 인천 씨는 한때 박 씨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양성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구상권이란 지자체가 피해에 대해 미리 배상을 한 뒤 피해를 초래한 위법 행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권리입니다. 넓게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코로나 방역에 상당한 비용을 쏟았고 또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그 환자를 이제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으로 손해로 볼 수 있고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끼친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이제 민사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의 한 커피 학원.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창원 51번 확진 환자입니다. 총 4일 수업을 들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집회 갔다 오시고 18일부터 학원에 왔고요. 집회가 15일이었습니다. 아, 집회 이후에 이제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가 학원에 온 8월 18일은 광화문발 확진 환자가 속출하던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전에 다 물어보거든요. 집회 갔다 오셨는지 타 지역 갔다 왔는지 그렇게 해서 조사했을 때는 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8월 15일 정 씨는 이곳에서 여러 명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는 전세버스를 탔습니다. 8월 17일 방역당국은 8.15 광화문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등 이렇게 그 수도권 집회 참가한 분들은 네. 이렇게 지체 없이 코로나19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8월 19일에는 또 책임 인솔자도 인솔해 갔던 참가자 명단을 전부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1번 확진자하고 인솔 책임자는 이제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계속했습니다. 8월 20일 정 씨에게 코로나 감염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은 오셔서 뭐 어떤 약을 처방받으신 거예요? 그때요? 그때는 네. 이제 비뇨 이쪽 기관지 쪽. 기관지 쪽? 네. 아, 감기인지 뭐 코로나인지 잘 모르는. 네, 증상이 비슷하니까. 네.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정 씨는 코로나 검진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커피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일부터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증상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병원까지 갔다 와서 약 먹고 저희 학원에 계속 온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는 더 이해 못하는 거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참가 사실을 계속 숨기자 8월 26일 방역당국은 광화문 이동통신기지국에 포착된 정 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정 씨는 광화문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 그쪽에 간 적이 없다라고 처음에 완전히 거부를 하셨었어요. 명단이 내려왔다고 재차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옆에를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집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아... 그래서 뭐 번호가 따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뭐
아, 서울에는 갔는데 집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네. 아.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8월 27일 정 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야 했지만 정 씨는 이날도 커피학원 수업에 참가했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4시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7시 수업이신데 오신 거죠. 그리고 검사를 받고 보통은 상식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원에 참여를 하셨고 그때 오셨을 때도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결과는 확진. 그 사이 정 씨의 두 자녀가 감염됐고 직장 관계자 5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공작기계 사업장입니다. 정 씨는 이 사업장 안에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사업장 내 1,300여 명의 직원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8월 28일이죠. 새벽에 회사 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아서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을 오늘 셧다운한다. 당일날 셧다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됐죠. 이 사업장의 월 매출은 약 1,000억 원. 전 직원이 검진 대상에 올랐고 사업장이 5일 동안이나 폐쇄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면에서도 상당히 뭐 엄청난 손해였죠. 월 매출이 1,000억 가까이 되는 회사가 5일을 쉬었으니 대충 계산만 해도 하루에 얼마 딱 나온다 아닙니까? 약국을 비롯해 정 씨의 동선에 연관된 업소들도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네, 저희 약국이 이제 동선으로 밝혀지면서 문자가 다 갔거든요. 손님도 조금 많이 떨어지고 여기 상가 자체가 조금 손님이 좀 많이 줄었죠. 아, 이 상가 전체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손님이 다 나니까. 정 씨의 두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와 학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고 요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거의 일주일은 식당을 수업을 안 걸어서 알고 있어요. 커피 학원은 약 1,3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수업이 2주 동안 중단됐던 까닭입니다. 2주 동안 쉬면서 수업을 하나도 못해서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1월 둘째 훈련 미만 1,300만 원 조금 넘었다고 그 대략적으로 저희랑 이제 오가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네, 그렇죠. 상관없이 저희가 다 받았어요. 돈이 다. 피해 보상 청구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창원 씨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인원만 2,040명. 이분이 이제 직장이 조금 큰 회사다 보니까 네네. 단시간에 검사를 완료를 해야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거의 전 직원이 다 매달리다시피 해서 네, 검사를 진행했죠. 회사와 학교에 네. 그 검사했던 사람의 그 명단 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이거는 500명 정도 되고요. 네네. 네. 같은 경우에도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재정 손실도 컸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약 3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창원 씨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손실금 3억 원을 정 씨가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행정력과 또 이렇게 또 진단비와 또 치료비가 뜬다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리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우리 같이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정 씨는 창원 씨가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는 모두 다 그냥 나라에서 자기한테 그냥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자기는 집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언제요? 금요일 날 저희한테 수강 포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아, 집회 간 적이 없는데? 집회 간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창원 씨가 자기한테 청구를 했지만 이건 다 창원 씨가 나한테 일부러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C의 김호성 PD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퇴원은 좀 하셨어요? 아, 예, 왜 그러십니까? 뭐 창원 씨 쪽에서 선생님께 이제 구상권 청구 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일단 지금 진행법적으로 진행되는 중이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변호사님도 그 도움도 받아요 해서. 네. 한번 여쭤보고 한번 전화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아. 선임된 변호사님이 있으세요? 예, 조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드리려 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